자, 그다음 뒤에 또 중요한 거 나오죠. 자, 보기 3번 왜 그것일까? 선행사 명사인 organization한테 수리를 지시킬 것. 사실 요 표현이 더 중요하죠. Be dedicated to. 이거 많이 나오죠? Be dedicated to 많이 나오는데, 자, devote란 동사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. 더 많이 나오니까. devote란 동사는 자동사예요? 타동사예요? 이거 자꾸 devote to, devote to 하시는데 틀렸다. devote to 아니다. devote는 타동사입니다. 반드시 목적어를 수반하고요. 그 다음에 전치사 to 야의 명사를 받는 동사입니다. 얘 수동태 표현은 누가 돼? Be devoted to야. devote to가 아니라 devoted, be devoted to다. 이때 devote 대신 쓸수 있는 게 devoted 대신 쓸수 있는 게 누구야? dedicated죠. 같은 표현이잖아. dedicate 목적어 투였단 얘기지. 되죠? 그다음 전치사죠. 이 투는 전치사입니다. 투부터 명사까지. 제대로 묶였네요. principle of the noun violence. 그죠? 비폭력의 그 원칙에 전념되어진 몰두되어진 그 협회였던 Congress of Racial Equality를 설립하는 것을 도운 거야.